입시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콘텐츠인데요. 재즈 피아노 입시라는 거는 정답은 없지만은 평소의 생각과 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이 상상력을 넓혀가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좋은 재즈 피아노 콘텐츠들은 유튜브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런 내용이랑 중복되는 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유튜브상에서 좀 잘 안 다루는 것들, 꼼수라든가 필살기라든가 나름 이쪽 세계에서의 좀 자극적인 것들, 네, 그런 콘텐츠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건요, 제가 이번에 쭉 연결해서 입시에 관련해서 한번 콘텐츠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재즈 피아노 입시에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보면은 뭐 입시에 나왔던 코드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분들이 연주하거나 이런 콘텐츠들은 유튜브상에서 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풀이해주는 그런 콘텐츠들은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한번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코드 진행들이나 문제 시험 내용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피아노 입시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좀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재즈 발라드에 대한 것입니다. 재즈 발라드 하면은 입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작곡 전공 입시 하시는 분들, 피아노 전공 입시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작곡 전공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솔로를 화려하게 하기를 보통 요구하진 않지만 깔끔하게 보이싱으로 끌고 가봐라 하는 주문을 초견 문제에서 많이 내기도 하고요, 피아노 전공들은 역시 보이싱으로 쭉 끌고 가봐라, 또 그리고 그 위에 솔로잉을 해봐라, 네, 이런 식으로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코드 진행은 수년 전 입시에, 서울예대 입시에 등장했던 코드 진행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까다롭게 여기셨던 그런 코드 진행을 가지고 좀 해보려고요. 이러한 코드 진행에서 제가 평소에 많이 연습한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처음부터 기대되시죠? 저는 이제 어떤 코드 진행이 나오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부술 수 있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양손으로 쭉 보이싱을 해가면서 원하는 만큼 올라갔다가 원하는 만큼 내려가고, 네, 이것을 무한 반복. 어디로 가도 내가 쫄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코드 진행에서든지 그런 식으로 한 연습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코드 진행만을 보고 즉흥적으로 탑노트를 계속 설정을 해가면서 그 탑노트의 아래로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 보이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없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여러 가지 체인지 위해서 무한 반복을 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뭐 간단한 재즈 스탠다드도 괜찮고요, 뭐 251도 괜찮고, 점점 익숙해질수록 더 까다로운 진행에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죠. 이 와중에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은 평소에 공부하고 배운 아이디어들을 머릿속에서 재빨리 꺼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엔 최악의 연주 유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코드 진행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입시에서 최하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유형이 가장 좋지 않은 연주 유형. 그냥 코드 진행을 보고 정말 고지고대로 눈앞에 보이는 코드만을 연주해서 끝까지 가는 것.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고서는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코드 다 맞게 쳤다고. 안 되죠, 근데. 재즈 피아노 입시에서 요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상상해내고 이끌어내는지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라인 클리셰, 어퍼 스트럭처, 뭐 서브 5 만드는 거, 디미니시드 보이싱, 뭐 세븐의 서스포 만들고 등등등등 뭐 각종 필살기 이런 것들을 따로 연습을 하셨다면은 그것들을 즉흥적으로 머릿속에서 꺼내서 적용시키는 것, 그 부분을 많이 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연주를 하면서 내가 연습했는데 써먹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였는지 계속 머릿속에서 리바이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멋진 기술들을 공부를 해놓고 실제 즉흥 연주에는 적용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들을 다 적용을 해서 한번 다시 쳐볼게요. 보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보고 어떤 것들을 상상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어필하시는 게 입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즈 피아노 입시는 절대로 오지선다가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코드를 맞춘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아름답게 치셔도 됩니다. 너무 많은 학생분들이 제 표현에는 약간 재즈 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재즈 피아노만 치면 되게 기계처럼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루마의 곡을 연주한다. 되게 아름답게 치시겠죠? 시키지도 않아도 밀었다가 당겼다가 손목도 막 근데 재즈 피아노 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예, 괴현상이죠.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템포가 지정되지 않았다면은 뭐 초반부는 좀 프리하게 가다가 두 번째 코러스쯤에서 템포를 잡아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죠?
얼마든지 끼를 발휘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호흡하고 카운트하고 시작하시고요. 팩트 폭행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렇게 코드를 빨리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충분히 세고 들어가세요. 3, 4. 네, 발라드니까 괜찮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